네, 안녕하세요. 딥브런치의 현우입니다. 요즘 참 여행 가고 싶은 가을 날씨 아주 선선하고 제가 딱 좋아하는 날씨예요. 그냥 반팔 하나 입고 그냥 저지 하나 입고 어디 돌아다니면 딱 좋은 날씨. 오늘은 제가 라디오를 하게 됐는데 그 전에 현우가 다음 사람이 올지 안 올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와봤어요. 일단 이렇게 제가 와봤고 역시 선곡은 여행. 안녕하세요. 네, 밥도 먹었고요. 그 게다가 많이 먹었어요.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오늘 하루 일과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났는데 오비가 아직 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씻고 나오면 깨 있을 줄 알았는데 씻고 나왔는데 자고 있대요. 저희가 1시까지 출근인데 12시 15분까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웠죠. 깨웠는데 깨우자마자 하는 말이 시계 보고 늦었다 이러더라고요. 역시 저희 방에서는 제가 먼저 깨우지 않는 이상 일어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목소리 너무 좋다. 목소리요? 제가 아디 이런 거에 어울리는 목소리는 아닌데, 완전 웃겨. 알아요. 감사합니다. 성대모사? 성대모사 뭐요? 어떤 거? 아, 오비. 그리고 저희가 숙소에서 밥 짓는 당번이 있는데, 찬영이에요. 그래서 다 씻고 찬영이가 지금 밥을 먹었는데 찬영이가 밥을 아주 그냥 잘하대요. 이게 제가 진밥을 되게 싫어하는데 꼬들밥이 좋은데 아주 그냥 맛있게 잘하더라고요. 어우, 찬영이 나중에 장가 가면 요리 잘할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이제 매일 먹는 홍삼도 항상 챙겨 먹고. 그리고 저희 연습실에 출근해서 일단 몸을 좀 풀었고요. 몸한 3, 40분 정도 풀고.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연습실 창고를 좀 정리해봤는데, 아주 이상한 게 많더라고요. 한두달 지난 약봉 두, 막, 한, 이제 겨우 초가을인데, 뭐야, 날로 신발, 사람은 9명인데 신발은 40개가 넘게 나왔어요. 신발, 그리고, 옷, 안 입는 옷들. 제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검은색 조거 팬츠가 있었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찬영이가 가져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저희 앨범도 있는 거, 다른 앨범이 좀더 널브러져 있어서, 저희가 아주 차곡차곡 정리해놨고, 지금은 아주 깨끗해요. 원래, 생각보다 거기가 크더라고요. 원래 발 디딜 곳이 하나도 없었는데 완전 일자 통로에다 누워서 자도 될 만큼 어우 아주 좋아졌어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언제 추워질지 몰라. 그래서 롱패딩 항상 꺼내놓고 있어요. 겨울에 딴 옷을 안 입고 그냥 무조건 후드티나 맨투맨 위에다 롱패딩 그것도 위에서 아래까지 끝까지 잠궈서. 겨울은 패션을 신경 쓰는 계절이 아닙니다. 겨울에 패션 신경 쓰다가 잘못돼요 그러다. 그리고 저 신발 샀어요. 제가 예전부터 살까 말까 고민했던 건데 마침 추석 갔다 와서 그 가족 어른분께서 용돈을 좀 주셔가지고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무슨 신발이냐면 이거. 제가 상품 이름을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서 뭐라고 말해야 되냐? 공기 만땅 97? 공기 만땅 97? 이름 괜찮은데 어쨌든 그거 샀어요. 그 은색으로 실버 예쁘더라고요. 이거 밤에 그거 불 끄면 막 반짝반짝 빛나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연습실 창고 정리하고 안무 레슨을 이제 했는데요.
오랜만에 저희가 새로운 외국 안무를 배워봤어요. 게다가 배웠는데 이게 어떤 노래지? 팝 가수 저스틴 비버의 아니 저스틴 비버 노래 딱 이제 한번 안무 외국 안무가가 짜신 안무를 한번 배워봤는데 이렇게 빠른 안무 처음 해봤어요. 원래 안무를 저희가 하루 3시간 정도를 하는데 그 정도면 웬만한 곡은 저희가 다 떼거든요. 이제 웬만큼 박자에 맞춰서 다출수 있고 그런데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빠르고 막 M 막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and 9 and 10 다 전부 다 그냥 반박자 쪼개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동작도 제가 좀 손목 같은데 유연성 손목 발목 유연성이 좀안 좋은데 손목 발목을 좀 쓰는 안무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스트레칭을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목 모르지. 아, 제목 알아요. 아는데 나중에 알려줄게요. 하수구의 머리를 왜 박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파이팅. 고맙습니다. 공기만 땀97 아직도 웃기네. Your voice is so lovely to listen to. Thank you very much. 고맙습니다. 저 목소리 좋다고 생각 안 하는데 목소리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무 레슨이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일단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시간이 이제 8시가 넘었으니까 팬분들 저녁 다 드셨죠? 제가 뭐 먹었는지 말하기 전에 뭐 드셨나요? 그게 먼저 좀 궁금해요. 뭐 드셨을까? 뭐 드셨을까? 뭐 드셨나요? 뭐 드셨나요? 아파서 안 먹었어. 아플수록 더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치킨! 제가 또, 이건 다음에, 좀 이따 얘기할 거. 좀 이따 얘기할 거에. 오케이. 떡볶이. 신전 떡볶이 좋아해요. 삼겹살. 삼겹살 친구들이랑 학교 다닐 때 많이 먹으러 다녔는데. 돼지갈비에 김치찌개. 오케이. 안 먹었어. 왜안 먹었어? 지금 8시인데. 저희는 치돈을 먹었습니다. 왜 먹었냐면 제가 거기 식당에 돈가스 종류가 3개가 있어요. 그냥 일반 돈가스, 치즈 돈가스, 그리고 뭐였지? 아, 카레 돈가스가 있는데 거기다 치돈을 먹은 이유는 카레 돈가스는 그냥 카레는 좋아하는데 돈가스랑 카레랑 같이 먹으니까 뭔가 그건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돈가스를 먹으면 밤에 배고파요. 밤에 배고파서 뭔가 어디서 주섬주섬 주워 먹게 되는데 치즈 돈가스는 이제 느끼한 거좀 싫어하는데 적당히 느끼하면서 그리고 좀 느끼한 거좀 먹으면 속이 살짝 니글니글하면 배가 잘안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야식 먹으면 건강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야식을 안 먹게 치즈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내일은 뭐 먹을까요? 추천해 주시겠어요? 내일 제가 먹고 싶은 메뉴는 라면, 김치볶음밥, 그리고 또 닭볶음탕이 있습니다. 뭐 먹을까요? 김치볶음밥 하나. 오케이. 닭도리탕. 부대찌개 메뉴에 없어요. 제육덮밥.
제육. 김치제육, 김치제육, 김치제육 완성. 오케이. 내일은 김치제육 먹습니다. 공깃밥 추가해서. 그리고 제가 추석 때그 카페에 올린 그 편지에 올린 사진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거를 처음에 필터인 걸 눈치 못 채셨다고. 그래서 제가 추석 때 집에 내려갔을 때 사진 많이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안경을 추석 때그집 근처 돌아다닐 때 안경을 잘안 챙기고 나가서 그 사진 찍어서 올릴 그런 안경을 안 찍은 상태 안쓴 상태에서 사진을 찍을 순 없으니까 잘못 찍었는데, 지금 스노우 필터에 안경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 스노우 필터에 안경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제 거랑 비슷한 걸로. 앞으로 그거 많이 애용해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추석 때 아까 치킨 얘기한다 그랬는데, 추석 때할 얘기가 있어요. 제 친구네가 치킨집을 하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맨날 그 연습생 때 이제 집에 가끔씩 가면 무조건 일단 거길 먼저 들렸어요. 거기가 저희 아지트거든요, 애들 아지트. 항상 가면 애들이 항상 두세 명은 거기에 꼭 있어요. 왜냐, 거기 애들이 알바를 하거든요, 매일매일. 그래서 밤에 애들 마감 끝나고, 추석 때그 가게 마감 끝나고 친구가 치킨 사준다. 자기 엄마 아빠가 치킨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맛있게 먹었고, 오랜만에 애들도 만나고, 그리고 애들 만난 거 빼고는 추석 때 나간 일이 산소 갔을 때 그때밖에 없었어요. 산소 갔을 때그 저희가 산 깊숙한 곳에 있는데, 가자마자 그냥 한 바짝 뒤지자마자 메뚜기하고 사마귀가 그냥 점프를 저보다 높게 해버리더라고요. 후라이드 좋아해, 양념 좋아해. 후라이드에 양념 찍어 먹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리고 약간 게임 방송 보는 기분이야. 아무것도 없네.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브라질, I love you. I loves you. 감사합니다. 콜라 대 사이다. 전 사이다요. 사이다. 사이다. 찍먹, 부먹. 저는 찍먹이요. 기준은 탕수육이겠죠? 무슨 색은 그냥 딱히 그렇게 크게 좋아하는 색은 없어요. 싫어하는 색도 없고. 태풍? 태풍 조심해. 태풍 또 온대요? 맨날 온다고 했는데 약간 잘 어떻게 비껴 지나갔는데, 이번에도 비껴 지나갈 거예요. 아, 맞다. 제가 요즘 빨간색 그 저지를 많이 입거든요. 이게 새로 산게 아니라 예전에 저희 한몇년 전에 저희 형이 산 건데, 이제 그 살쪄서 형이 살쪄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저한테 살짝 오버핏으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딱 원하던 핏이. 아, 맞다. 여러분, 지금 듣고 싶은 노래 있나요? 제가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다면 제가 듣고 싶은 노래 틀고요. 어때요? 그러면 제가 잠잘 때 자주 듣는 노래를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잘 때 제가 잔잔한 노래 많이 듣거든요.
아, 그리고 이거 하나는 제가 어떤 노래가 취향이냐면, 뒤에 오케스트라나 밴드 사운드와 같이 나오면서 특이하고 좋은 음색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 노래를 제가 상당히 좋아해요. 제가 어떤 노래를 잘때 많이 듣냐면, 이 노래요. 제목 아시는 분? 제목 아시는 분? 야경 정답! 정답! 바로 야경. 제가 이 노래 많이 듣거든요. 잘 때, 잠잘 때나, 그럴 때 많이 듣는데. 게다가 이 노래가 수록되어 있는 앨범, 이 앨범 정말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전부 내 스타일.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야경이라는 노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추천해주면서 저는 이제 다시 들어가 봐야 할 것. 신나는 노래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신나는 노래로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저희 금방 올게요. 안녕. 금방 올게요. 안녕. See you. 안녕. 여러분, 나중에 봐요. 정말 열심히 준비할게요, 저희. 안녕.